오늘 이제 음양오행에 대해서 할 시간인데, 그 저번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내용을 한번 상기를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세상은 음양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음양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음양으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당신도 다 음양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끝을 봤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그 궁극의 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되게 쉬운 건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기계가요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디지털이 발명이 됐다고요. 0과 1로 표현하는 이걸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컴퓨터를. 그렇죠?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0을 음이라고 하고 1을 양이라고 해요. 세상 모든 거는요 다 이분법이 가능해요. 태양이 있으면은 달이 있다 그랬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 그랬고, 다 기억하시죠? 낮이 있으면은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다고요. 다 이분법이 된다고요. 거기에서 또 이분법이 가능하다고요.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는 법인데, 우파 안에서도 그 정치 패거리가 또 나눠지게 돼 있어요. 좌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나눠진다고요. 그게 음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음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오신 분들 기억하고 복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복습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불상 뭐지? 맞나? 불상이 불상잡이라는 건데, 섞일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 또는 여자로 되어 있죠? 사실 여자들 몸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요. 남자들 몸에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섞이지는 않는데 같이 존재한다고요. 해가 지면은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죠. 근데 뭐가 대표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낮에 하늘에 태양이 대표하고 있을 때 달은 진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 뒤편에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달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태양이 숨어 있지만은 아침에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몸에서는 항상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같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0대가 되면은 남자들은 이제 2차 성징 이러면서 극도로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하죠.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나기 시작하고 남자의 모습을 갖춰간다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한 30%, 한 40대쯤 되면은 그게 살짝 역전이 돼요. 여자들은 이제 점점 남성 호르몬이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대한민국 아줌마의 파워를 가지게 되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나중에 가면 막 40, 50대면 막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게 남자들이에요. 예, 막 감정에 젖어가지고. 그리고 막 회사에서 있었던 일 막 푸념하듯이 얘기하고 점점 여성스럽게 돼요. 그게 음양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사주와 마치 무관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음양이라는 게. 왜 이런 음양을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보는 학문이 사실은 이제 음양의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사주라는 건요, 그 사람이 가진 기운을 그냥 글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글자를 느끼고 이해해야만이 사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식신하고 상관이라는 식성이 있어요. 사주에 그거를 잘 갖추게 되면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필터링 없이 마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식신하고 상관을 잘 갖춘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이. 원시인 같잖아요. 인간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식신하고 상관이라는 글자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받기도 해요. 뭐 하나 상처받으면은 아주 그 타격이 크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음양은 항상 순환해요. 섞여있지도 않고 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뭐가 대표하느냐가 순환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상태가 양의 상태로 드러나와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제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좀 미를 가지고 얘기해볼까? 사람이 역변하고 정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이 아직 나의 잘생김과 나의 이쁨과 나의 미모가
드러나지 않은 거에 불과하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는 호르몬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혹은 내가 지금 막 너무 힘들고 돈이 없고 막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렇게 가난한 상태가 그 사람이 평생 가난한 게 아니라고요. 단지 그 상태가 양으로 드러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막 재주가 많고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다시 나오겠죠. 음이 양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은 서로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잖아요. DJ 그리고 노무현 시대 10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5년을 다 채우지 못했고 다시 지금 바뀌었죠. 항상 순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이치가 된다. 한 정권이 계속 잡으면은 그건 이제 망하게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태양이 계속 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이 떠 있으면은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겉이 양으로 돼 있고 속이 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모습은 양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안에 양기가 있고 겉이 음이 있다. 음의 모습으로 드러나와 있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속에 양기는 가득하다고요, 여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쉬워요. 그 대부분 요리는 누가 하죠? 남자가 요리를 해요? 대부분 여자가 하잖아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대부분 여자가 한다고요. 근데 배우는 빨리 앉으세요. 지금 촬영 중이니까 빨리 앉으세요. 네. 여자가 대부분 요리를 하는데 세계적인 셰프는 다 남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 뭐 미대에 진학을 한다. 대부분 여자들이 더 많이 배우러 다닌다고요. 더 진학을 많이 하고. 근데 세계적인 화가는 다 누구예요? 남자예요. 이름난 여자 화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써먹으려고. 역학도 마찬가지. 역학도요, 배우는 사람들이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 여기 남자가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왜 남자가 여기 들으러 오는지. 예. 원래 여자가 훨씬 많이 배워요. 근데 이름나 있는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들은 죄다 남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남자는 겉으로는 양으로 드러나 있지만 속으로는 음기로 가득해요. 그 요리도 그렇고 섬세함을 요구하잖아요. 요리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이 역학도 섬세함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거를 더 잘 꺼내서 쓰는 사람은 남자라는 소리예요. 왜? 안에 있기 때문에. 꺼내면 더 잘 쓴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사실 사업을 더 잘하면은 여자 사업을 하면은 더 잘하는 게 여자예요. 혼자서 했을 경우에. 남자가 혼자 사업해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옆에 내조해 주는 여자가 없으면은. 그 MCM의 김성주 회장 있죠? 그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보다 더 잘해요. 웬만한 남자보다. 남자는 일을 하면 할수록 이런 양기를 쓰고 속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옆에서 여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념은 이해되세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조금 받쳐줘서 사주를 볼 때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된다고요. 드러나와 있고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행 중에서 이제 화를 얘기하면은 화가 뭐예요? 불이잖아요. 네, 여기 정답이에요. 불인데 이 뒤에는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수라는 어둠이 있다고요.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빛이 이제 막 드러나 있을 뿐이라고요.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사주에 8자밖에 안 돼요. 22개 중에서 8자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글자 이면에 반대쪽에 글자가 항상 있다고요. 그게 이제 언제 나오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운이라는 거는 이 숨어있던 음에 있는 이 상태에 있던 게 언제 이제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이치를 이해하고 이제 이 음양오행을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내가 어려운 얘기 안 했잖아. 네, 이해되죠? 이거 어렵다 그러면은 딴 데서 아마 못 배울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고, 이번 주에 할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파고, 음양을 파고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오행을 파고들 거예요. 오행. 오행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배우신 적 없다면서. 살짝 조금. 아, 조금 알아요? 조금. 사실 세상 모든 거 다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요일도 뭘로 돼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목화토금수란 오행에 일월이라는 음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성. 행성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태양하고 달 포함해서 음양 오행으로 돼 있어요. 좀 신기하죠? 우리 태극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태극기 건곤 감리에 태극 마크의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태극기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 한글도 오행으로 돼 있어요. 한글도. 그 제가 그 여기서 이제 제 블로그 저번에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이제 뭐 몇 번 보셨겠지만은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한글이 어떤 식으로 창제되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해례본 내용을 좀 발췌해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목구멍 소리가 수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여기 목구멍이 허하고 맑고 보이니까 그리고 두루 통한 소리가 두루 통하는 목구멍이니까 이음, 히읗 이런 것들이 수에 배정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오늘 오셨던 분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음양 오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 오행의 기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심층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목이 있어요. 목. 목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그냥 얘기해봐요. 나무? 나무 끝이에요? 더 없어요? 더 없으면 일단 나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화가 있어요. 화는 뭐예요? 불. 네, 불. 맞아요.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 다 초등학생이 돼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토잖아요. 토는 뭐 다들 흙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금. 금 뭐예요, 금? 쇠?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수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가르쳐요.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토는 땅이고, 뭐, 금은 이제 쇳덩이고, 수는 물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주를 여기서 뭐, 이거 배우고 땡일지 아니면 나중에 뭐, 더 계속 접해서 배울지 모르겠는데, 그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려면요, 그것부터 다 없애야 돼요. 누가 목을 나무래. 누가. 목이 나무가 아니다. 목은요, 이거는 다 기운이라고요. 아까도 얘기했고, 저번주에도 얘기했고, 다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기운으로. 목은 기운일 뿐이에요. 화도 기운이고, 토도 기운이고, 금도 기운이고, 수도 기운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목은요, 목이라는, 그 나무는 목이라는 기운의 하나의 형상에 불과해요, 형상. 그 기운이 응축돼서 만들어진 자연계의 형상에 불과하다고요. 자, 그래서 목이 어떤 기운이냐면은, 목은 분발직이라 그래요. 분발직이 뚫고 나가려고 하는 힘을 목이라 그래요. 나무가 어떻게 나와요? 나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씨앗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땅에 이렇게 묻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되나? 이런 분발직이를 얘기합니다. 위로 자라려고 하는 속성.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목이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뚫고 나가려고 한다고 앞장선다고 자기야 야 나 따라와 내가 다 할게. 뒤에 사람들 막 쫓아오고. 그리고 처음 나온 것과 똑같죠, 목은. 목은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 그 수라는 상태에 놓여있는 이 씨앗에서 처음 나온 것과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아이와도 같아요. 목이 있는 사람들은. 목은. 아이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떠올리면 돼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 물어보잖아요. 호기심 왕성하고. 근데 사주대에 목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애인데도 불구하고 애답지가 않아요. 어른스러운 애들 있죠. 그거 칭찬하면 안 돼요. 왜 어른스럽다고 막 칭찬을 해 애한테. 애가 애답지 못한 건데. 애가 호기심을 보이지 않으면 뭔가 결여가 돼 있다는 소리예요. 정상적으로 어린 시절을 밟지 않았다고요. 나중에 커서 더 이상해질걸. 우리 아까 전에도 제가 음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육체가 양이면 정신은 음이에요. 그쵸? 근데 요즘 사람들은 키우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거에만 혈안이 돼 있잖아. 자기 일하러 갈 때 어디든가에 맡겨야 되고. 요즘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양적인 거. 그러니까 육체는 잘 자라요. 다들 키가 크잖아. 우리나라 사람 뭐 거의 180 가까이 된다며. 평균 키가 아닌가? 네. 그 정도 되는데 정신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육체가 클수록 이 정신이 비어버려 가지고 애정결핍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미성숙아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 요즘에 막 일어나죠. 우리 90년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부분 90년대 기억나죠. 예, 기억 안 나면 여기 뭐 세대 차이가 조금 있는 거니까. 예, 그때는 막 있을 수 없었던 도덕적인 문제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다. 예, 애가 애답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정신을 키워줘야 되는데 몸은 커지는데 정신이 커지지 않아가지고 여기 애가 하나 들어있다고요. 자라지도 못한. 당연히 육체하고 정신에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을 설명하다가 잠깐 말이 샜는데 어쨌든 목은 분발지기. 분발. 그 분발 왜 하필이면 뚫고 수직으로 나가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래요. 억압이 되어 있다. 수라 이제 나중에 수의 단계를 설명하는 얘기를 해줄 텐데 이 씨앗이라는 건요 굉장히 단단한 껍데기로 억압이 되어 있어요. 튀어나오지 못하게. 어떻게 뚫고 나와 이 단단한 껍질을. 우리 병아리들도 마찬가지죠. 계란 딱딱하니까 못 뚫고 나오잖아요. 근데 언제 뚫고 나와요? 양기가 충만해져서 속에서 터질 때 이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애가 이제 다 자라가지고 그게 목의 속성이에요. 자라려고 한다. 크려고 한다. 우리도 여기 한 40시간 정도 문이 닫힌 상태로 억압이 돼 있으면 뛰쳐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독재 정권 있었죠. 옛날에 뭐 30, 40, 50 시절까지 우리 거의 독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안에 막 축적이 되고 양기가 축적되니까 폭발했잖아요. 들고 일어났잖아요.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게 목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반발로 인한 분발직이다. 목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서 그 나무가 거기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흙을 뚫고 나가고 자라니까. 그걸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한테 맞춰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분발직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이제 굳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자면 관계 의지가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의지.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엄마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목이 돼요. 자, 그러면은 목은 왜 의지에서 끝이 나느냐. 뭐가 된 게 아니에요, 목은. 뭐가 되고자 한다, 목이? 화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목적이에요. 화가 되고자 하는 거. 자, 그러면 화는 불이겠어요? 또 불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발산직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발산직. 터지는 기운. 자, 그러니까 어떤 거 하면 그림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림이라고 해서 뭐 나무 이런 거 말고. 자, 목은 이렇게 뚫고 나가려 간다는 거였어요. 한 방향성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수직. 위로. 위로 자라려고 한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도 자라려고 했잖아, 위로. 어른 되고 싶었잖아요, 다 어렸을 때. 어른 되기 싫었던 사람 있어요? 왜 어른이 되고 싶어 했을까, 그러면은. 이 화를 받기 때문이에요, 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거는 유아기예요, 유아기. 이거는 청년기예요, 화는. 꽃이 핀 거라고요, 화라는 꽃이 핀 거. 청년기. 이 청년기라는 거는 이제 생식이 가능해진 상태, 이세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이제 그 2차 성징이라고 얘기하나요? 인간계에서는?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인간계라는 표현을 하니까 내가 뭐 마치 뭐가 된 것 같아. 막 신선이 된 것 같은데. 생식이 가능한 상태가 화다. 예, 네, 화다. 이게 이제 씨앗이라면은, 아, 씨앗이 아니라 싹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그 꽃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가지 뻗어서 이렇게 자란다고요, 나무는. 그게 목인데, 이게 끝까지 가다가 힘이 없어지면서 막 퍼지려고 해요. 이렇게 방향성을 잃고 사방으로 퍼지려고 하는데 그게 꽃입니다. 형상으로 나타난 게. 꽃은 어때요? 생식이 되잖아요. 암술 수술이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때 배웠던 그 자연을 한번 떠올려 보자. 실험과 관찰 그거였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바로 화의 상태다. 화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자 했다고요.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자 했다고. 왜?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사방으로 뻗쳐나가니까. 어렸을 땐 한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밖에 못한다고. 뭔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요. 이거 하라고 하면 이것만 할 수 있다고. 근데 애들은 그것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딴 걸 하고 싶죠. 공부만 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늦었을 때, 밤늦게. 밥 먹으러 할 때 먹어야 되는데 하기 싫고 딴 거 하고 싶잖아. 그게 뭘 얘기하냐면 화가 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뻗쳐나가고 싶은 거. 식당에 가도 같이 이제 우리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가죠. 애들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나가죠. 그게 화가 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기 싫다.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왜 네가 억압을 하느냐. 어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런 화가 되고 싶었다라는 거는 자유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만 하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고. 어른들이 왜 부러웠냐면은 어른들은 자유로웠거든요. 돈이 많았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목은 화가 되려고 한다, 궁극적으로. 화는 목의 이제 결과를 얘기합니다. 분산지기. 그리고 이거를 조금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목은 추진력이 되고요, 이거는 열정이 돼요. 그래서 열정이 유지되기 위해선 반드시 추진력이 필요해요. 추진력 없는 열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래가지 못한다, 금방 타오르고 금방 식어버려요. 다르게 생각을 해도 돼요. 화는 불이잖아요. 불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불은 뭐가 필요해요? 목이라는 땔감, 장작,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연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주 내에서도 화가 많은데 목이 약하잖아요. 이게 금방 타오르고 금방 식는 사람이에요. 오래 유지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왜 이게 추진력이 유지가 안 될까?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끔 심리학 모임을 가는데 거기서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아, 되게 뭔가 코드가 접속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목이 약하거나 없으면은 이 사람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상담할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당신은 열정은 있는데 동기부여가 되질 않는다. 이 불이 안 지펴진다고. 한번 붙여주면 되는데 안 붙여진다고. 그게 문제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굉장히 뭔가를 일을 시작을 잘하고 열정을 빨리 붙이는, 그러니까 열정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주 내에서 목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사주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아직. 숙지를 해왔으면 알 텐데, 왜 숙지를 안 해와가지고. 자, 이게 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의 상태를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았어요? 토를 잠깐 건너뛰자고요. 토는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예, 토는 좀 건너뛰고. 자, 금은 뭘까? 금. 쇠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쇠라고 얘기 안 하자니까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자, 목하고 금은요 서로 반대에 있어요. 화랑 수도 반대잖아요. 수화가 물하고 불이 다 반대지, 안 그래요? 이게 비치면 이건 뭐예요? 수는 어둠이죠. 이걸 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예, 수는 수예요 그냥. 자, 이거는 비치면 어둠이다. 자, 이게 아까 제가 관계의지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금은 단절의지가 되지. 단절의지. 자, 목이 막 뚫고 나가는 힘이고 화가 뚫고 나가는 끝에 이제 퍼지는 힘이라고 했어요. 금은 거기에서 이제 갈무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끊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 게 그 목이라면은 문을 닫고 이제 멈추려고 하는 게 금이라고요. 단절 의지가 된다. 이걸 이제 숙살이라고 합니다. 숙살지기. 살길이 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가을이 금의 계절이에요. 목은 봄의 계절이고 화는 여름의 계절이에요. 그럴듯하죠. 목의 계절, 화의 계절. 금의 계절은 가을이다. 가을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열매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아, 저기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근데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테두리 껍데기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속이 염으로, 속이 이렇게 속은 부드럽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생겨요. 그 껍데기가 금이에요. 외부랑 차단하려고 한다고요. 이제 더 이상 생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단하는 거예요. 꽃이 왜 피어요? 생식하기 위해서. 사람도 왜 태어나요? 번식하기 위해서. 아, 사실이에요. 이거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의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예. 마찬가지로 모든 식물도 번식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태어난다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화라는 단계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이게 끝났으면 더 이상 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꽃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생성 결과인 그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이 형성이 된다. 금이라는 테두리가. 그게 단절 의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 목이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 모든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출발한다면은 금이 있는 사람들은 귀찮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 아니까, 해봤으니까. 화라는 경험, 연애도 해봤고 자식도 낳아봤고 일도 해봤고 이제 다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게 금의 단계가 된다. 이해가 좀 되시나?
아니 표정들이 다들 없었으니까 이해하는지 뭐 하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네. 재밌습니다. 아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부끄럽잖아. 시켜서 하는 것 같잖아. 네. 그게 금의 단계가 됩니다. 열매. 지금 얼마나 했지? 아직 30분밖에 안 됐구나. 자, 그러면은 수의 단계는 금이 이제 원하는 건 수예요, 수. 목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는 거. 아, 저 사람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화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만지고 연애하고 뽀뽀하고 스킨십하고 이런 상태가 화다. 금의 단계에 이르면은 내가 이제 다 해봤어. 귀찮아. 우리가 금의 단계에 이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게 돼요. 열정이 식어버린 것과 똑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 이거 그 뭐야 부부 관계에서도 이제 많이 조금 발생하는 트러블들인데 부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이를 낳고 남편이 너무 싫어졌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좀 신기한데 그게 이제 저는 오행으로 봤을 때 금의 단계에 벌써 이르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가다가 부부들이 이렇게 특히 여자가 이렇게 상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식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낳자마자 바로 싫어져가지고 이제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을 놓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금으로 저 이 양기를 모조리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한테 몰아가지고 나한테서 다 가져갔다고 내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원하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의 단계. 수의 단계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씨앗과도 같아요. 이게 이제 중년기라고 한다면은 이건 노년기예요. 씨앗이고 가장 핵심이다. 화가 퍼져가지고 사방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발산직이라고 했잖아요. 기운이 막 퍼지는 걸 얘기한다고. 우리가 향수 뿌리면 향수가 확 퍼지죠. 그게 발산직이라고 퍼지는 거. 근데 수는요 그걸 다 오히려 응축을 시킨 거예요. 금생수라고 하거든요. 금수의 관계를 금생수라고 한 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페트병 음료 있죠? 이게 차가우면은 물방울이 맺혀요. 왜 물방울이 맺히는지 알죠?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 퍼져 있던 수증기가 응축이 된 거예요. 이거랑 만나가지고 금이라는 물체를 만나가지고 응축이 돼서 물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은 이건 차단을 의미하고요. 금은 차단을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화금수의 단계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어떤 개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의 상태. 여기에서 이제 알을 깨고 자라는 게 목의 상태. 다 자라서 이제 여기에 막 꽃이 피고 생식이 가능한 게 화의 상태. 여기에서 열매가 하나 맺혀요. 생식이 끝났을 때 그게 금의 상태고 이 열매가 똑 떨어져서 또 다른 개체가 형성이 되면 이게 이제 수의 상태가 돼요. 인간이 자라고 죽는 거에 대한 단계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노인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자식까지 낳은 상태예요. 금의 단계에서 자식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극목을 하잖아요. 금극목. 도끼가 나무를 치죠. 이제 금과 목의 관계는 금극목이에요. 금이 목을 치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왜 애를 치겠어요? 네. 함부로 화되지 말라고. 단계를 밟아가지고 천천히 되라고. 너무 빨리 되는 걸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정말로 올바른 애면은 딱 애다운 모습에서 끝이 나요. 부모 말도 잘 듣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딱 그 틀에 맞게끔 자란다. 그러니까 틀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꽃은 이렇게 막 사방팔방 피잖아요. 이렇게. 부모들이 여기 잘라줘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금극목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말은.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애한테 뭐라고 하는 게 금과 목의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애한테 뭐라고 안 하는 부모들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금의 단계가 아닌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누구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네. 얼굴 다 팔렸네 카메라에. 제가 그런 편집 기술이 없어요. 제가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의 단계에서 애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 빨리 자라기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금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나?
어려우면 제가 2교시 때 쉽게 해드릴게요, 또. 그래서 수는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목화금수라는 단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만 남은 거예요, 지혜. 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혜. 수를 일러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발산이라면 이거는 응축이에요. 응축. 꽉 이렇게 모여있는 거. 물이 어때요, 물이? 물이 막 퍼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물방울 두 개 살짝만 붙여놔도 확 붙어버린다고. 아주 꽁꽁 응축이 되어 있는 게 물입니다. 이제 얼어버리면 결정이 되고. 그래서 화의 또 다른 모습이 수다. 화의 또 다른 모습이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노인이 애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애 보면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왔다고. 내 새끼도 아닌 내 새끼 왔다 그러잖아. 그게 수의 단계에서 목을 보면은 수생목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은 나무를 보면은 흘러가고 싶어해요. 키워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좋아해요, 애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중년, 노년이 이제 우리 청년들, 20대, 30대의 그 열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아유, 한심한 것들.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저거 부질없더라. 이런 거 있죠?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목화금수는요, 우리가 그 하루에도 매일매일 적용이 돼요. 목의 시간에 분발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일어나는 거. 새벽이라고 하면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일찍 일어난다고. 그리고 화의 시간에는 우리가 일을 한다고, 가장 열심히. 시간에도 이 오행의 이치가 있어요. 금의 시간에는 뭐 해야겠어요? 퇴근 준비해야지, 이제. 네, 빨리 이렇게 준비해. 이때가 효율이 제일 좋아요. 퇴근 직전이 우리가 일의 능률이 가장 뛰어날 때예요. 왜?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한다고. 근데 목의 단계에서는 그게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땐 시간 관리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막 이렇게 양치해주고 막 이러잖아. 빨리 하라고. 뭘 모르거든. 그 집중해서 잘 못하거든.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금은 다르다고요. 중년들이 일을 제일 잘하고, 그 군대에서도 병장이 일 제일 잘해요. 안에서 그렇지. 다 해봤거든. 일병 때. 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외수가 된다? 차단하고 이제 외부와 격리돼서 쉬기 위해서. 수는 쉰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화 때는 막 여기저기 퍼지면서 움직이고 술도 마시고, 우리 20살 되자마자 밤새 마시고 그러잖아, 일부러. 해보고 싶었으니까. 네. 노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수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쉬고 싶은 게 다다. 우리가 퇴근하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수가 노년기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노년기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돼요. 그냥 필요한 지혜만 빌려주면서 알려주기만, 길잡이만 대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대에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 금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못됐다는 소리예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니까. 그리고 아까 육체와 정신에 대한 얘기도 했죠. 육체와 정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원래 그 옛날 방식대로라면은 그 사주에서 년, 월, 일시란 네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게 각각 하나의 기둥당 15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네 개의 기둥을 채우면 60세가 되는데, 이때가 이제 환갑이라고 해요. 60갑자가 다 돌아서 온다라고 해서 환갑. 이때가 우리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수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넘으면은 벼슬을 줬다고, 나라에서. 60 넘어가면은. 근데 이제 아까 육체와 정신 얘기했다시피, 이게 진짜 나이라면 우리 인간은 60세 넘어오면 다 죽어야 돼요. 그쵸? 근데 살잖아 지금. 너무 오래 사는 게 독이 됐어요. 어떤 질병들이 생겨요? 알츠하이머 같은 거, 치매. 저는 치매가 역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은, 육체는 살아있는데 정신이 죽은 게 돼요. 정신이 죽어서 다른 육체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육체인 상태에서 그냥 이게 어려진다고. 다 까먹고 환생이 된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치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토를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토는 여기서 이제 중화지기가 돼요. 중화. 중재. 토를 왜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하냐면은, 이 토는요, 오행을 다룰 수 있는 통제센터와도 같아요. 커맨드 센터. 사령관이라고, 총사령관이라고, 토가. 그래서 토를 가장 나중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토가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환절기라고 하죠. 봄에서 여름 될 때, 여름에서 가을 될 때, 가을에서 겨울 될 때, 겨울에서 봄이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네 번의 환절기에 걸쳐 있어요. 막
그 계절의 정체성이 오락가락 할 때 있죠.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야. 막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춥고 일교차 엄청 크고 이게 환절기잖아요. 그 사주에서 그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데 이 사이사이마다 토가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는 이 나머지를 담았다가 다른 물체로 변화를 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땅 안에는 물도 있고 나무도 뿌리 받고 있어요. 그리고 화라는 온기도 있고 금이라는 바위들도 있다고요. 다 있다고요, 토 안에는. 근데 토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나무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를 크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끝에는 이제 열매를 피워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열매 몇 개씩 또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토 안에 있어야지 이 모든 것, 그 사행들이 제 역할을 한다고요. 토의 통제를 받아서. 토가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겠냐고요.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땅이 없는데. 사주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일간인데 목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사주 한 번씩 봤으면 너는 뭐 나무야 너는 불이야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내가 목으로 태어났는데 토가 없잖아요. 토가 그러면 마음이 붕 떠 있어요. 항상 불안해하고. 왜? 뿌리 박을 땅이 없으니까 내 팔자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토가 왕성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내가 뿌리 박을 땅이 많거든. 그래서 토가 없는 목일간이 토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편해서 좋다 그래요. 편해서 이성적으로 느껴지고 편해서 좋은 거.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해준다. 어느 한쪽이 과하지 않게 컨트롤 해주는 게 토입니다. 근데 토가 아예 없으면은 이게 지멋대로 각각 날뛰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되는 겁니다. 날뛰어서 정체성이 없어서 통제를 받지 못해서. 토가 없다라는 거는 통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막 생기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됐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나중엔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토가 중요해요. 토가 없는 사행은 이 각각의 캐릭터가 더 뚜렷하지 않은 거고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업을 잘하는 이 김부장을 갖다가 내근직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토가 없다는 거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라고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어디에 뿌리 박을지 모른다고 바위에 막 뿌리 박고 막 물에다가 뿌리 박고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오행의 특징을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추진력이고 이건 단절력이에요. 불필요한 걸 끊는 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열정이고 이거는 열정이 아닌 거죠. 반대로 생각하세요. 네. 다 해봤기 때문에 가장 하나만 한다고 하나만. 목화가 발달된 사람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더라도 목화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전화하면서 일단 만나고 본다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금수로 돼 있는 사람들은 리스트 쫙 정리해서 이 사람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부터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아이디어는 다 여기서 나와요. 아이디어는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 나왔으니까 창의적인 거예요. 우리 어른이 되면은 이미 고정이 돼 있다고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아요. 사주 내에서도 목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 뱅크예요. 거기에 적당한 수까지 있으면은 끝없이 샘솟는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수는 아이디어는 없지만은 뭔가 주어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죠. 당연히 사업을 할 거면 반대 성향이 있는 사람과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만 사업하잖아요. 벌릴 줄만 알지 뭐가 정리가 안 돼. 네. 아이디어만 막 서로 아이디어만 얘기해. 누구 하나 이렇게 제대로 실현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교시에는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알아본 거예요. 목화금수가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들은 목이 나무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여기는 모르겠지. 예, 목은 나무라고 하겠지. 어디 가서 저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